유형 공허 지수 법칙. 이거 공식이 단 다섯 개였는데 실수 A, B와 자연수 M, N에 대하여 공식 요 다섯 개는 이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공식 그대로다. 그래서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더하기고 그다음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땡그라 2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제곱분의 A의 N제곱. 그래서 만일에 m이 n보다 크다 그러면은 a의 m-n지 빼기야. 같다 그럼 1이야. 1왜 이러냐면은 a의 0제곱이 되거든. 같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돼. 그래서 1이 된다. 다음에 n이 더 크다. n이 이게 n이 더커 버리면은 그러니까 분모가 더큰 거지. 분모의 지수가 더커 그러면 이제 분모 내려가. 분모 내려서 a의 m-n이 되는 거야. m-n분의. 이건 암기지, 암기. 3번.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곱하기다. a의 m 곱하기 n제곱. 그 다음에 a, b의 m제곱은 a도 m제곱, b도 m제곱. 네, 분수. a분의 b를 m제곱하면 a도 m제곱, b도 m제곱. 단 a는 0이 되면 안 돼. 분모 0이 되면 안 돼. 문제 보자. 25번. 다음 중 계산이 잘못된 것은 단 a 곱하기 b는 0.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란 얘기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둘다 0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겠냐. 이것 때문이지 이거. 이게 분모에 a b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땡그라미 1번. a 2제곱 곱하기 a 3제곱. 이거는 a의 지수 법칙. 그래서 지수 법칙. 2 플러스 3제곱. 그러니까 a의 5제곱. 맞네. 1번은 맞아. 2번. A의 5제곱 나누기 A의 8제곱은, 야, 이게 더 크지? 5보다 8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뒤에 게더 크면은, 뒤에 게더 크면 A가 분모로 내려가서, 큰거 빼기 작은 거를 하는 거다. 큰거 빼기 작은 거. 그러면 A 3제곱분의, 맞네. 맞다. 다음 3번. A 3제곱을 2제곱 하면은 A의 3 곱하기 2제곱 되는 거야. 그럼 A 6제곱. 아, 맞네. 4번. 분수를 3제곱했다. 그러면은 분모도 3제곱, 분자도 3제곱이야. 맞네. 아, 5번이 틀렸나 보다. 5번. 5번. 5번은 A 3제곱, B 제곱을 3제곱하면은 A 3제곱도 3제곱이고 B 제곱도 3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되냐면은 A에 3제곱 곱하기 3제곱, 그다음 B에 2제곱 곱하기 3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A 9제곱, B 6제곱이 돼. 이 곱하기 있는 거다. 곱하기. 아, 5번 틀렸다. 답이 5번이다, 5번. 5번. 아, 26번. 6x제곱, y4제곱. 나누기 3x4제곱, y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5제곱, y7제곱. 이거 일단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는 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6x 제곱 y 4 제곱 이 곱하기로 지금 저기 역수가 들어가 역수 분수가 그래서 3x 4 제곱 y 3 제곱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5 제곱 y 7 제곱이라고 이거 아 이거를 이거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푸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약분 나는 저기 일단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분모 따로 분모 따로 그 다음에 분자 따로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모끼리 먼저 하고 분자끼리 먼저 나저 따로 따로 나 이게 개인적으로 편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분모는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은 3x 4제곱 y 3제곱 분자는 요거 두개 하는 거지 두 개. 그러면 일단 개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 x는 몇 제곱이냐? x는 x2제곱 곱하기 x5제곱이니까 x7제곱. x7제곱. y는 y4제곱 곱하기 y7제곱이니까 더하면 y11제곱. 요거지, 요거. 일단 분모끼리 분자끼리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떡하냐? 그 다음은 여기서 약분이지, 약분. 약분. 약분하면은 먼저 요거. 3분의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계수끼리 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두 번째, x 4제곱분의 x7제곱, 그럼 x는 3제곱. 그다음에 y 세제곱분의 y 11제곱, y는 11 빼기 11에다가 3 빼면 되지. 8. 이게 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x 세제곱 2번이네, 2번. 2번. 근데 학생에 따라서는 바로 여기에서 약분해서 푸는 학생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사람 개인에 대한 취향이니까. 아무튼 나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한 다음에 약분을 한다. 난 이렇게 풀 거니까. 이게 낫지 않냐, 근데? 27번. x 제곱 y를 3제곱 곱하기 2x 알파 제곱을 4제곱에서 x의 차수가 10이 되기 위한 알파의 값을 구해. 일단 이거 풀어야겠다. 그럼 먼저 이거 가로. 이거 가로 3제곱하면은 x 6제곱 y 3제곱이네. 곱하기. 요거 4제곱해. 그러면 2도 4제곱이고 x 알파 제곱도 4제곱이야. 그럼 2 4제곱하면은 이제 내죠. 16이지, 16. 그러니까 16x에, 그 다음 이제 지수는 거듭제곱이니까 알파하고 4를 곱하면 돼. 4알파가 되는 거야, 4알파. 4알파.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은, 요 계산하면은, x, 그럼 이제 개수는 16 되는 거고, 16. 그럼 x는 지수가 뭐가 되냐? 지수는, 요놈하고 4알파를 더하면 되지. 그래서 6 플러스 4알파가 되는 거고, y는 그냥 세제곱 되는 거지, 세제곱. 그러면 요게 x의 차수가 10이잖아, 10. 야, 그러니까 이게 10이란 얘기네, 10. 6 플러스 4알파가 10이라고. 그 알파 얼마? 1, 1. 답 1이다. 유형 06. 다항식의 곱셈. 로마자 1.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다. 로마자 2.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전개. 야, 동료한끼리 모아서 뭐 하겠냐? 덧셈 뺄셈이지. 덧셈 뺄셈을 하라는 말씀이다. 문제 보자. 28번. 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가로 y 마이너스 1을 발에 전개한 것은? 이거 다항식의 곱셈이네. 전개. 그러면은 x 제곱을 여기 짠 곱하고, 여기 짠 곱하고, 이것부터 하자. 그럼 이제 x제곱이랑 y 곱하면은 x제곱 y. 빼기네, 여기 빼기. x제곱에다 2 곱하니까 2x제곱. 야, 이거 했고. 두 번째는 요 3을 짠 곱하는 거야. 그럼 3에다가 y 곱하면은 플러스 3y. 그다음에 빼기 3 곱하기 하면 6. 아, 이게 답이네, 이게. 이게 동량 없지, 이제. 동량 없으니까 이게 답이다. 1번이네, 1번. 1번. 29번. x 플러스 3 곱하기 가로 x 마이너스 4일 때 x제곱 더하기 2x의 값. x제곱 더하기 2x. 요걸 전개해봐. 요 전개하면은 요게 나오나 보다. 전개해. 전개. 그러면 이제 x를 짠 곱하고 짠 곱해. 그럼 처음에 곱하면 x제곱. 빼기 x 곱하기라면 x. 곱했고, 아, 이거는 곱셈 공식이 있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야,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야, 여기 곱셈 공식 있잖아. 그러면 x 제곱, 그 다음에 요두개 더해. 두개 더하면 2지. 그럼 플러스 2x. 두개 곱해. 그 마이너스 3은 4. 이거네.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2x 값이 나와. 이걸 이항하면 되네. 이항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x는 얼마? 7이네, 7. 지금 답 5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여기 곱셈 공식 있구나. 곱셈 공식 까먹은 거 아니지? 다음. 유형 07.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네.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할 때. 특정한 항. 구할 때는 주어진 식의 모든 항을 전개하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항이 나오는 경우만 전개한다. 야, 아까 필요한 것만 하자. 필요한 것만. 다할 필요 없이. 문제 보자. x 플러스 3y 빼기 3, 가로 2x 빼기 5y 더하기 3의 전개식에서 xy 계수. 그러니까 xy만 구하면 되지. xy만. 그러니까 딴거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항이 3개고, 항이 3개니까, 이거 다 전개를 하려면은 3개, 3개니까,
9번을 곱해야 돼. 그럼 9번 곱하고 또뭐 동량 계산하고, 아, 그러지 말고, XY만 뽑자고, XY. 그럼 XY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X랑, 여기 마이너스 5y 곱하면은 xy가 나오네. 곱하면 뭐야, 이게? 마이너스 5xy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은. 그 다음에 또 xy는 여기 3y하고 2x를 곱하면은 이것도 xy가 나온다. 이렇게 곱해. 곱하면 플러스 6xy지. 야, 요것만 하면 되네. 그럼 뭐냐? 그냥 xy지. 계수 얼마? 1이다, 1. 3번. 3번이 된다. 31번. 가로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가로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전계식에서 x제곱의 계수. 그러면 이것도 x제곱만 뽑으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거 4x제곱하고 요 1하고 곱하면 되네. 그럼 뭐가 나와, 그러면? 그러면 4x제곱이잖아. 아, 4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x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4x랑 여기 플러스 3x 곱하면 또 x제곱 나오지. 곱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2x제곱. 10x제곱. 하나 또 있네. 여기 플러스 1하고 3x제곱을 곱하면은 또 x제곱 나오네. 그럼 3x제곱. 야, 이거만 하면 되잖아. 야, 해봐. 뭐가 나오냐, 이거. 그러면 4 빼기 12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5x제곱이다. 답이 1번이다, 1번. 그래서 계수가 마이너스 5. 다음 문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가로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 전계수. x제곱의 계수가 6이 되도록 하는 실수예요. x제곱의 계수가 6? x제곱? 그럼 요것만 나오면 되지. 그럼 x제곱. x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 x제곱하고 여기 a를 곱하면은 x제곱이 나오네. 곱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그러면 이거 ax제곱 되는 거지. ax제곱. 자, 그 다음에 또 x제곱 나오는 거. 여기 마이너스 4x하고 플러스 3x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또 나오네. 이건 마이너스 12x제곱 나오네. 두개 곱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곱하면 되지. 이렇게 두개 곱해. 이거 두개 곱하면 또 x제곱 나오지. 얼마가 나와, 이거. 플러스 15x제곱. 플러스 15x제곱 나온다. 그러면 이거 동량 계산하면은 a 빼기 10. 아, 요거 두개 동량이. 그럼 3x제곱이니까 3. 아이. 그러면은 이게 ax 제곱 플러스 요건 3이 되는 3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수가 a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계수가 a 플러스 3이야. 계수 a 플러스 3.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6이 나와야 된다고, 6. x 제곱. 그럼 a 3이네, 3. 답그 3번이다. 3번 나오는 거고. 33번.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짠짠짠 플러스 x5제곱의 제곱의 전계식에서 x제곱의 계수. 그러면 그냥 다 써버릴까? 몇개안 되는데? 아, 이거, 아, 써버리자. 귀찮다. x4제곱, x5제곱. 요거를 또 곱한다고. 제곱이니까 요또 곱하는 거야, 또. 요 옆에다 또 곱해. 이거지, 이거. 이렇게 곱한다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x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나오려면은 어떤 경우냐? 여기 1하고 여기 x제곱 곱하면 x제곱 나오지. 그럼 x제곱이네. x제곱. 그 다음에 또 x제곱 나오려면은 여기 x하고 여기 x 곱하면 또 나오지. 그러면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거지. 요거 x제곱하고 여기 1하고 곱하면 되지. 그러면 또 x제곱. 이제 없지. 그니까 뭐야? 3x 제곱이네. 그러니까 3x 제곱. 그러니까 계수가 3이다, 3. 4번이다. 심하게 하자.